달 같은 밤 거지 같은 기억 이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사랑은 burning 모두 다 burning 기억들 다 burning oh, 아주 아주 오래오래 멀리 멀리 떠나가길 바래 곁을 그리워하길 바래 자비 따윈 없어 no mercy 내 맘의 privacy 네가 뭐라던 간에 아무 상관없고 불행하길 바래 내 꿈속에 한 송이 데이지 난 그 사랑의 데이지 너 하나 없을 뿐인데 잊을 것 같아 새하얀 꽃잎의 데이지 그 속에서 난 또 crazy 처럼 너를 죽도록 너를 사랑했는데 고작 이게 뭐야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 사랑이 데이지 미안해 밤이 늦었어 왜요 못다한 말들이 있어서 왔네요 맨정신은 아냐 기억이 가물가물해 내 맘은 맘은 왜 자꾸 머뭇머뭇해 오직 너의 눈빛 붉은 비제 네가 뭐라던 간에 아무 상관없고 정말 불행하길 바래 내 꿈속에 한 송이 데이지 난 그 사랑의 데이지 너 하나 없을 뿐인데 잊을 것 같아 새하얀 꽃잎의 데이지 그 속에서 난 또 crazy 얼간이처럼 너를 죽도록 너를 사랑했는데 고작 이게 뭐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 사랑의 데이지 거짓말에 눈물 짓는 사랑 구슬 피우는 파랑새 야야야 멀리 날아가 야야 거짓말에 눈물 짓는 사랑 거지 같아도 난 그냥 살아 밝은 빛을 띈 후에 그대여 결국엔 행복해 돼 새하얀 꽃잎의 데이지 이젠 그만둔 헤매 얼간이처럼 너를 죽도록 너를 사랑할 수 있기에 행복했다 가지마 너 가지마 가지마라 가지마 너 가지마 가지마라 네. 아. 네,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하나, 둘, 셋. 텐타세, 안녕하세요. 텐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정말 예쁘네요, 여기. 네. 아. 여기 장소가 너무 예쁜데, 네. 저희가 이 장소를 왜 왔냐면, 네네네. 저희가 무려 8개월 만에 앨범이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다. 예스. 저희가 8개월 만에 이제 위드 yep. 그렇죠 미니 앨범 10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죠 타이틀곡이 데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아름다운 자라섬에 한번 와봤습니다 아~ 이 섬이 왜 자라섬인 줄 아세요? 왜요? 아니요? 왜요? 너무 예뻐서 네 자라 어... 아, 뭔 소리죠? 형 좀 주무셔야겠는데요? 아, 아마 자라 위에서 찍었을 때 자라무랑으로 생겨서 자라섬 아니에요? 아... 뭐 그런 그 제일 일리가 있네. 작아가지고 자라가 자라가지고 좀 자라서 아, 섬이 작아요? 자라서 원래 자랐는데 아, 신한 네. 신한 형이 자라섬으로 삼행시 한번 해본다고. 자 자라섬의 전설 아세요? 라 나만 모르나? 섬 섬에는 슬픈 전설이 있어. 와 잘한다. 기본 아니에요? 기본은 아닌 것 같아요. 10집 가수라면 이 정도 소양을 갖고 있지. 맞아요. 근데 가수. 저희가 자라섬에서 이제 이렇게 예쁜 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또 첫 번째 들려드린 곡이 굉장히 스페셜해요. 그렇죠. 아, 이 어쿠스틱 데이지를 네네. 어쿠스틱 버전 데이지를 보여드릴 기회가 언제쯤 있을까 생각했는데 무려 앨범 발매와 동시에 그 최초 공개. 그니까요. 일단 데이지란 곡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뭔가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한 그런 슬픈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좀 표현한 곡인데 어쿠스틱 버전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네. 아, 역시 너무 좋아요. 어쿠스틱 버전 한번 바꿔봤고 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뭔가
악에 받쳐서 뭔가 강력하게 노래 불렀던 부분들을 조금 유들유들하게. 저는 후이 형이 사랑은 버닝 거기 멜로디 바리에이션 한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나도 그래서 뭐, 탐났어. 그거 듣고 나도 바리에이션 할까 하다가 후이 형한테 혼날까 못했어. 어, 아, 뭐 지금이라도 저도 바리에이션 하고 싶었는데. 자비 따윈 없어 no mercy 이렇게. 어 그리고 좋은데? 아, 어,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요? 어, 그러면 저는 다음 곡 바리에이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저희가 첫 번째 곡도 들려드렸고 네. 어, 저희가 좀 담소도 나눴으니까 두 번째 곡으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 주세요. Let's go. Let's go. Go. 넌 너무 쉽게 말하지만 언제까지 내 건 너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넌 나를 쉽게 떠나지만 그렇게 밉진 않아.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바람도 아니었다는 걸 아니까 말야. 미안해 거짓말 모든 게 진심이었으니까. 이렇게 날 아프게 하지 말아요. I know Never say goodbye. 언제까지라도 여기서 날 기다릴 테니까 제발 Never say goodbye. 떠나야 한다면 아름다운 기억만 남기고서 떠나가줘요. Beautiful goodbye. Beautiful goodbye. Beautiful goodbye. Yes, I'm gonna. Beautiful goodbye. Oh, goodbye. 시간 참 야속하지 내 쪽은 다 긁혔지. 불가한 방울 정을 떨어뜨렸더니 번져가 희망조차 뒤덮여가 시작과 끝 정반대라. 제발이라 내 말 너도 지겹잖아. 근데 나 정이 더 기분 나쁘더라. 그래 그런 것까지 다 참을 수 있으니까 농담이라도 don't say goodbye. 미안해 거짓말 이건 내 하지만 진심이었으니까 아니잖아. 더 이상 날 아프게 하지 말아요. Oh, no. Never say goodbye. 언제까지라도 여기서 나 기다릴 테니까 제발 Never say goodbye. 떠나야 한다면 아름다운 기억만 남기고서 떠나가줘요. 너는 나의 마지막이야. 안녕이라 하지마. 아프고 시려도 뭐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버틸만 한데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래. Oh don't make me cry. 이 스토리의 끝은 영원히 예쁘게 할 테니까 제발 So kiss me goodbye. 떠나야 한다면 아름다운 기억만 남기고서 떠나가서요. Beautiful goodbye. 해주길 바래. Beautiful goodbye. Beautiful goodbye. Yes, I'm in. Beautiful goodbye. Oh, goodbye. 야, 너무 예쁘다. 자, 두 번째 곡으로 Beautiful Goodbye 듣고 왔습니다. 야, 자, 너무 좋다 노래가. 어, 라이브로 또 Beautiful Goodbye 이렇게 불러본 것도 최초 공개죠. 최초죠, 최초. 네. 제 생각에 여기 딱 처음 왔을 때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가 예넌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Yeah. Yeah. 지금 이 백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A-N, A-N. 나 뒤에 안 본 맘. 잘 어울리네요. 예넌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뭐라 그랬죠? 나는 백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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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여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여기 꽃이 되게 많은데. 형이 여, 형이 여기에서 백목련이에요. 아, 그래요? 예난 꽃이니까 카메라 어. 카메라 보고 그럼 들어가 있을게요, 거기로. 어, 좋아, 좋아. 집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들어간다고 할게요. 아, 다시 들어오세요, 예나 씨. 다시 들어오세요. 아, 근데 정말 그 아우트로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아, 그렇죠. 나오는데
딱 이게 딱 아우트로 해가지고 아, 딱 봤는데 여기가 이 햇살에 받은 꽃밭이 진짜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여기가 산도 진짜 좋고 네. 꽃들도 정말 많고 여기 계시는 그 관광객분들이 다 되게 행복해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더 좋게 들릴 수 있는 이유가 네. Beautiful Goodbye가 이번 트랙이라서 더 아. 좋게 들리는 게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사실 그 데이지 다음에 있는 트랙으로서 아마 이번 수록곡 후보군들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맞아요. 했어요. 사실 저희가 그리고 이번 앨범의 그 기본 컨셉 자체가 이제 공감. 그렇죠. 공감.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또 드릴 수 있고 yeah. 또 쭉 들어봤을 때 뭔가 감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 아. 네네네. 그렇죠. 물 흐르는 듯한. 저는 이 앨범을 1번부터 5번까지 쭉 들으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의 이제 뭔가 기분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야, 좋아, 좋아. 일단 이렇게 좋은 곳에서 곡을 또 두 곡이나 부르니까 너무 좋은데 벌써 마지막 곡을 부를 때가 됐어요. 아, 벌써요? 네요. 너무 예쁜 장소에서 노래 부른 거에 대한 소감 한 번씩 들어볼게요. 어, 좋아요. 일단 밖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시간 있으시면 이렇게 네. 그 예쁜 환경 안에서 공간 안에서 노래 불렀으면 좋겠고요. 펜타곤 데이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Yeah. 예란이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 아. 바로 지금 이 날씨. 아 화창하죠. 예란 favorite weather. 따뜻하고 약간 아. 되게 뭔가 세상에 되게 colorful. 아. 맞아요, 맞아요. 오, 맞아. 지금 완전 컬러풀해요. 약간 네. 약간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면서 yeah.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 부르는 게 정말 아.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yeah. 네, 앞으로도 이런 기회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Yeah. Yeah. 자 마지막으로 홍석이 형이 야옹야옹. 네 일단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모습을 유니버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 와 있으니까 유니버스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바람도 더 다정하게 느껴지고 아~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유니버스한테 조금 더 예쁘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 마지막 곡은 먼저 곡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저희 위드 앨범 3번 트랙 그해 그달 그날이란 곡이고요. 삼그 삼그 그그 아니야 그그 네. 삼그 삼그 트리플 그 편안한 생각 가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쓴 노래고요. 한참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석 정말... 씨 지금 되게 편해 보여요. 네 저요? 네 지금 저 약간 꿈속 같아요. 근데 노래 아니에요. 자체가 되게 듣기 편하고 맞아요. 네. 사실 펜타곤에게 없는 색깔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곡입니다. 저는 지금 날씨랑 이 장소랑 또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해 그달 그날이. 자 그럼 저희 마지막 곡 그해 그달 그날 들려드리면서 펜타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펜타스 감사합니다. 펜타곤입니다. 안녕. Let's go. Yeah. Let's go. 그해 나와 저 달 그래서 길을 걷고 냈지 추억은 날 아프게 말아 난 그런 감정일지도 믿지 않아 세상 참 잊혀지는 거라 쉽지 그날의 난 길어 Let's go! 가슴이 아프다 hey. 날씨가 바뀐 듯이 아프다 더는 손을 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 애써 괜찮은 척 하는 내가 우프다 후회한 아련다 뒤돌아보지 않고 가련 다시 간호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른다 그해 그달 그날 길을 걷고 냈지 추억은 널
생각을 갖고 살지. 간혹 가다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 하루하루 땅만 보면서 가니 핑계만 늘어놓는 그런 하루살이. 우리 커버해 hey! I wanna do Woo!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 우린 다시 go ahead We gotta go ahead Let's go our way baby 그래 나와 저 달 아래서 길을 걷고내지 추억은 날 아프기만 하는 그런 감정일지도 믿지 않아 세상 참 잊혀지는 건 아쉽지 그날의 날 들어 잘 가라 바이바이 밤하늘 같은 노래에 빛내는 시간을 수놓을게 지나온 모든 거리들과 희망찬 소망도 다 모두 넣어서 밤하늘 아래 노래해 우리 다 빛날 수 있게 지금도 그때와 같은 후회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수 있게 그해 우리 평소와 다름 없는 말투로 그 다른 누구보다 더 빛나고 있었지 그해 넌 그래서 길을 걷고냈지 그대와 나는 밤하늘의 별이 돼가겠지 안녕 바이바이 에이 yeah.